제주도에 축축할 수 있는 공간도 좀 생각해줘야 이거.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숙박해주고. 근데 진짜로요, 예. 힘들어요, 예. 근데 요즘 진짜 힘들거든요. 일단 주변 한번 좀 더 둘러보면서, 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야, 잘못됐다, 어. 잘못됐고, 어. 우선은 어디로 갈까? 어. 오소리정으로 다시 가야 하나? 그러고 보니까, 어, 오소리정 들어가기 전에, 어, 정비를 좀 하고 합시다. 지난 아까 전에도 정비 안 하고 그냥 가다가 어, 좀 고생했잖아. 어. 우선은 호박씨부터 일단은 맥스를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일단 우선 그리고 아 잠깐만 그럼 아 그러고 보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게 있다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게, 이 레오의 지금 뭐 무기라든지 이런 걸 살펴봐야겠어요. 우선 봅시다. 지금, 얘도 이제 기사에 창이 있긴 하네요. 예. 뭐, 청동창, 기사에, 극염의 창 이렇게 있는데, 어. 근데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쉐카가 있는 이상은, 지금은 얘를 뭐, 메인으로 일단, 그니까 이제 뭐, 앞선으로 나간다는 것 자체를 좀 어렵겠고, 게다가 또, 아크 같은 경우에는, 부메랑이 있는 이상은, 어, 좀 힘들 것 같으니까, 예를 들면, 패스를 해야겠는데, 어, 나머지를 뭐, 착용할 거를 뭐, 이거 반지밖에 없죠. 그 다음에 뭐, 기술 뭐 있냐? 기합, 준비태세, 파워 슬래시, 진공파, 뭐, 이거밖에 없거든요. 어차피 얘는, 안 되겠네, 어, 지금은. 뭐, 별로 살 것도 없게. 뭐, 나, 일단 주변 한번 잘 둘러보죠. 그리고, 이 사람, 아! 여기서 이벤트. 호프만이 계시죠? 오, 자네들 마침 잘 만났네. 응? 아, 호프만씨, 안녕하세요? 나 안녕하세요. 저 근데 요, 지금 보니까, 어, 얘 왜 그러지? 무서운 놈을 하나? 아니, 자세히 보니 사람이 된 것 같구나. 에, 뭐, 그렇긴 하죠, 예. 신성 델트리어 제국의 월간 기사단 제6 돌격 소대부장, 레오날드 램버트라고 합니다. 오호! 기세 좋고. 아, 자네가 바로? 소문은 들었다는 전설의 검객인 주더와 맞먹는다는 유망주 아닌가? 오, 전설의 검객 주더? 그런데 그 아가씨는? 그 아가씨? 어, 뭐야? 저기... 저... 에린... 아하, 이거 여동생이라는구나? 예, 여동생. 근데 무서워, 지금 뒤에 숨고 있어. 게다가 아까 보니까 제가 착각했던 게 지금 얘하고 지금 말장난하고 있었나 보네요. 여동생인 에리온했습니다. 이봐 에린, 똑바로 인사드려야지. 야. 저... 아이고... 어... 죄송합니다. 애다 보니까 울먹일 것 같아 지금. 괜찮다 얘야. 두 사람 모두 앞으로 잘 부탁하네. 나, 아이? 그런데 호프만씨, 무슨 볼일이 있었던 게 아니었나요? 자, 무슨 볼일이 있었어? 아, 참 그렇지. 이걸 부탁하려고 했었는데. 네? 뭔 부탁이요? 조셉에게서 온 편지? 조셉이면은 조셉한테 온 편지. 아, 그 이제 노스웰에서 왔다는. 아, 노스웰에서? 이걸 조셉한테 전해주지 않겠나? 네, 아주 간단한 일인걸요 뭐. 미안하네. 천하의 영웅들한테 이런 걸 부탁해서. 아, 그렇죠. 아, 별 말씀을요. 어? 호프만 씨께 황제 폐하의 특명에 대해 얘기한 적이 없는데? 어, 그렇죠. 황제 폐, 그 특명 아시죠, 여러분? 그 바빌로니카에 그 봉인해야 한다고. 그럼 나는 볼 일이 있어서 가볼 테니까 편지를 잘 부탁하네. 에린 양, 또 보세. 아, 이게 소문 들었냐? 예, 아니요. 에휴, 소심, 알고 보면 얘 소심하네, 그치? 어쨌든, 예, 거점으로 바로 가야겠다. 어. 편지 전달해야 하니까. 어. 우후, 진짜 오늘 게임하기 엄청 힘든 날인 걸 확실합니다. 아, 방향을 잘못 잡았어. 따따따따따. 죄송합니다. 방향 잘못 잡으면 예, 여러분 이런 나라는 거 예, 알아주시면 좋겠네. 아이씨. 아, 왜 이러지? 나 지금 컬트쇼 하고 있어, 지금. 어, 컬트쇼를. 어, 어 죄송해요. 제가 컬트쇼 좋아해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 양해해주세요. 길치를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거점 가고 어. 이렇게 해서 조셉 씨 방이 아마도 어, 어 잠깐만 나, 아 벌써 나오고 계신구나.
여기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이렇게 하자면. 조셉 씨, 이거 호프만 씨께서 전해주라고 하셨는데요. 아, 저 편지 보내주는데 아 지금 쉐이커가 이거 에리를 말리고 있어. 지금 저러면 안 되지. 지금 왜냐하면 자치장점 위에서 떨어져요. 예, 그렇죠? 저도 예전에요. 예, 이런 나무책 사이에서 올라가다가 진짜 예, 발 한 번 잘못 뛰다가 어우, 이제 크게 다칠 뻔했거든요. 어우, 게다가 여기 만약에 회전 의자라고 한번 생각하면요. 어린이 여러분 진짜 따라하지 마십시오. 이런 짓 하다가 아니야 진짜 예. I'm dead! 잘못 떨어질 수 있거든요. 자 어쨌든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어때 좋죠? 뭘까요? 좋은데. 자 일어나는데 자 시에카 예. 한 소리 듣죠? 예. 에리 한 소리 하죠 이제 에리한테. 예. 자 봅시다. 예? 왜 그러세요? 뭐가 잘못됐나요? 뭔가 잘못됐나? 자 하면서 그게 저 가장 중요한 내용물이 없습니다. 에? 어떻게 된 일일까요? 왜? What? 중요한 내용이? 어떻게 된 거지? 무슨 수수께끼 같은 건가? 응? 저 근데 에린이 지금 뭐야? 야! 그걸! 야야 에린! 갑자기 뭐 하는 거야? 야 그래! 왜 뱉어온 거를! 물에 뜨면 글씨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아, 씨, 야, 그거는 아이고 지금 얘가 하는 말을 좀 이해를 못하시면 제가 한 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지금 대충 이제 감 잡았거든요. 뭐냐면은 그 여러분들 그 종이나 이런 종이에다가 그 뭐 식초나 뭐 레몬에다가 그려서 나오는 그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불에 이제 그슬리는 거지. 불에 쬐는다는 것 자체를 좀 이거 좀 이건 잘못된 거지, 어? 아이구야, 야, 에린, 넌 그 실수다, 이거는. 아이구야, 어쩌나야. 아이고. 그렇게 다 태워버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케인 말대로래, 어. 야, 울지 마라. 나. 괜찮아, 에린. 자, 울지 마. 죄송합니다, 조셉 씨. 편지가. 아니요. 이 편지는 괜찮습니다. 어차피 봉투밖에 없었으니까요. 에? 봉투밖에 없었다고요? 이건 무슨... 그리고 이렇게 소식을 전할 만한 인물이 누군지 생각났습니다. 에? 누군데요? 조만간 무슨 연락이 있을 테니 이 봉투 정도 없어졌다고 해서... 기억을 하시는구만요, 그래도. 문제 될 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에리오 메리스님. 정말 미안해요. 에린, 뭐 의도는 좋았다만. 그래도 조셉 씨가 기억해 준 건 그런 상이죠. 저 이제 정보 나왔나 본데. 아클, 손님이 오셨습니다. 응? 손님이? 아클한테 누굴까? 그러게 누구지? 어쩌면 여자일지도 모르지. 어디 보자. 야, 여자라니. 아이구야, 좀 그만해라. 자 어쨌든 가보는데요. 예. 자, 설마? 너는? 자 왔죠 지금. 예. 난리났지. 아니 얼마 전에 만났었는데 벌써 잊어버린 거야? 자 보스의 사제 리더죠 지금. 예. 디언이 나타났습니다. 디언. 당신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나 같은 걸 기억해 주다니 영광인데? 자, 못하러 왔냐? 한번 얘기 들어보실까나? 자, 와우! 와우! 공격했다 이 말! 예! 튕겼어요? 오빠!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돼. 곧 질릴 만큼 나를 향해 검을 휘두르도록 해줄 테니 오늘은 그 때문에 온 거니까. 에? 그 때문에? 자 결국에 이런 내가 말했지 서두르지 말라고. 나도 여기서 너희들과 싸울 생각은 없어. 오호 무슨 소리지? 자 싸울 생각 없다. 뭔 소리일까? 뭔 왈왈지네 개소리일까? 슬슬 너희들한테 역할을 재확인시켜주기 위해
재밌는 장난 하나 준비했지. 이럴 수가, 악당에. 아, 좀 빌런이야. 왜 여기 악당이라 했는지 제가지고 뭐 어벤져스 뭐 관련해서, 그러니까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좀 어느 정도 봐가지고 말이야. 예, 빌런이 환경이겠죠. 예, 이런 빌런이 어떤 장난을 칠지 모르겠네요. 예. 그래서 오늘은 결투를 신청하러 온 거야. 서로의 바벨스톤을 걸고. What? 이거 뭐야? 얘 악당답지 않게 하나의 바벨스톤을 걸고, 바벨스톤들을 걸고 하겠다고? 아주 멋대로 그런 걸 신청하다니. 그게 함정이 아니란 걸 어떻게 보장하지? 그러게. 일방적인 신청이라 의심하는 것도 무리 아니지. 그래도 받아들일 가치는 있을 텐데. 그러셔. 우리들은 이미 네 개의 바벨스톤을 수중에 넣었어. 네 개? 잠깐만 이상한데 뭐가? 지금 바벨스톤은 일단 맞다. 그래서 다섯 개인 줄 알았는데 착각했구나. 아까 전에 그 이미 세 개 수중에 넣었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두 개였었네요. 예. 그 아까 전에 거기 그 피라미드에서 이거 하나 더 넣었을 세 개고, 그리고 묘지에서 때가 그 페이크 뮤지스가 네 개. 그러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일행대로 주인공 일행대로 그걸 하나 얻을 수 있어. 4대 1이 생긴구나. 나 몰랐네. 오케이. 그러면 그걸 단번에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는데 그냥 지나치는 바보들은 아니겠지? 어이구야, 나 같았으면 그냥 그런 얘기 들을 필요는 없다고 볼 텐데. 왜냐하면요, 이건 도박이에요. 우리를 얕잡아 보는군. 눈앞에 있는 미끼로 아무 생각 없이 덥석 달려드는 건. 그렇지. 예, 이런 도박을 안 건다 이거죠. 어떤 바보라도 하지 않을걸? 나 같았어도 안 해. 제법 까다로운데? 그럼 말을 좀 바꿔보지. 결투가 아니라 간단한 게임이라고 하는 건 어떨까? What? 무슨 소리지? 무슨 소리일까? 룰은 아주 간단해. 우리들이 노리는 걸 손에 넣으면 우리들의 승리. 와, 이거는 그거죠? 바벨스톤 이게? 반대로 너희들이 그걸 막아내면 너희의 승리다. 어때? 간단하지? 어허, 이건 또 무슨... 그럼 당신들은 뭘 노리고 있는 거지? 우리들의 바벨스톤인가? 아마 그러겠죠? 그런 건 나중에 즐기는 걸로 해두자고. 어? 뭐 힌트 정도 주는 건 상관없겠지. 우리가 노리는 건 바벨스톤이 아니야. 왜? 뭐? 바벨스톤이 아니오? 그럼 뭐야? 우리한테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 그리고 상당히 오래된 것. 어? 오래된 거? 뭔데? 난 모르겠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바벨스톤 외에도 바빌로니카까지 알거든요? 응. 그거야 몰라. 시라고 할 수 있지. 이거 일을 점점 꼬이게 만든디?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어차피 너희가 유리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잖아. 넌 얘기를 똑바로 안 들었구나. 몇 번이고 말하지만 이건 장난이라고. 어? 장난이라고? 내가 생각해 장난처럼 들리지 않거든. 지금 얘네들 입장에서 장난처럼 안 들려요. 너희들을 없앨 거였다면 벌써 옛날에 없앴겠지. 그럼 우로의 숲에서 기다리겠다. 아하, 이거는 확실히 함정인 것 같아요. 어쩌면 좋지. 이거 왠지 찝찝하다고. 그니까 지금 딱 봐도 찝찝한 게 보여요. 지금 K 입장에서 이거 얘 말하는 거에 따른 내포된 거면 이건 딱 함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거든. 자, 너무 장난이라고 했지만 우리 해치울 생각이. 레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비슷하기도. 어쨌든 이대로 모르는 척하고 있을 순 없겠어. 그러나 아미 입장에서선 그냥 놔뒀다가는 좀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하죠. 쉐이커를. 왜 이러지? 이봐. 괜찮아? 갑자기 힘이 빠져버려서. 이제 괜찮아. 다행이긴 하네. 많이 긴장했나 보네. 우리가 아니지. 녀석 앞에서 흐트러지지 않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건 정말 대단했어. 그렇지. 고마워. 그보다도 디언의 도전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야 돼. 그렇긴 하지. 그래, 몇 번이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그건 함정이라고 봐도 틀림없을 것 같아. 그렇지, 함정이라고. 오, 확실히 수상한 구석이 있어. 그래서 더더욱 믿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에? 더더욱 믿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 든다고? 무슨? 뭐? 그게 무슨 소리지? 뭔 소리야? 계속 또 그랬잖아.
없애버릴 거였다면 벌써 그랬을 거라고. 뭐? 벌써 그랬을 거라고? 그러고 보니까 주변, 그 얘 디얼 혼자서 온 건, 온 걸 맞나 보죠, 그쵸? 예. 그래, 우리들을 처치하는 게 목적이라면 일부러 그런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겠지. 맞아, 녀석들의 실력과 우리들의 전력을 비교해보라고. 누가 이길지 금방 드러나지. 녀석들이 그럴 생각이었다면 우리들은 벌써 끝장났을 거야. 어허, 그러겠구만. 자, 레디 액션맨 임성훈 님 어서오세요. 아, 그렇죠. 이거 강수진 성훈님 참여하신 걸로 알죠. 그리고 이제 이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최덕희님.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카인이 아니라 케인이에요. 예. 자, 지금 혹시 팔로우 많이 부탁드리고요. 자. 뭐, 장난에 장단을 맞춰주는 것도 썩 나쁠 것 같지 않은데? 아, 장난에 장단을 맞춰서 썩 나쁠 것 같지 않다. 근데 지금 아까 전에 에린이 지금 계속해서 뭐, 예. 이러고 있다? 응? 하면서. 이거는 예전 파린드 사과 원 해보셨던 분들은요, 그 여러분들 알고 계신 카린이시죠? 카린하고 비슷한 케이스야. 아무리 생각해봤자 결국 추측에 지나지 않는 얘기일 테니까. 일단 부딪히고 보자 이런 의미시구만요. 정말 아무 생각이 없는 건지 논리적인 건지. 하지만 일리는 있군. 그러겠죠. 케인이 동생 죽이나요? 근데 케인이 무슨 말씀이세요? 나 그거 잘 모르겠다. 어떠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요. 예. 그것까지 다시 잡으세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제가 파랜드 아 이누야샤 얘기예요. 아나 이제 이누야샤 나 지금 끝까지 못 봤어. 그것만큼은. 왜냐하면요, 제가 이누야샤를 한 10년 전에 보고 난 이후에 한 중간까지 봤나? 투니버스에서 많이 봤거든요. 투니버스 본 이후로는 그러다가 좀 모르겠네요. 그 위로 뭔가. 자, 크리스탈 데빗 메디치. 아, 지슈카 목소리도 들린다고요? 아, 혹시 최덕희 씨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죠? 여자 이름 목소리 들린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최덕희, 성우분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미소녀에서 세일러문 역할의 치킨 오구석이. 그러니까 이제 한국 로컬라이징 명으로 이제 세라 역을 맡았던 분이시고 합니다. 예, 그것만 알려주시고요. 아, 그리고 참고로 강수진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도 스타크래프트 시리즈의 팬덤이시라면요, 예, 스타크래프트 프로토스 아시죠? 프로토스의 아르타니스 역도 맡으셨던 분이죠. 예. 그것만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예. 어떻게 생각하면 녀석들의 소굴로 가서 활로를 찾는 게 나을 수도 있겠어. 그러면 되겠네요. 아니 케인 성경 드립이고 이니아셜 강수진이야. 그래요? 그것까지 잘 모르겠네요. 아,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는데, 제가 그 나무 위키에서 보니까 카인이 아니고 케인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일본어 해보셨던 분들이라면은 카바르마시잖아요. 카 발음에서 카키쿠케코 할 때 그 케할 때 그거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보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인데, WWE에 케인이라는 프로레슬러 아시죠? 케인에서 보면은 스펠링이 KAIN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카인이라고 하지 않고 거기 미국에서 보면 케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지금 보니까 이 카인이라는 얘도 보면은 스펠링이 KAIN으로 봐서는요. 예. 사실상 발음 자체가 케인이 맞다고 하면 되거든요. 물론 일본 사용설명서에서 그렇게 나왔다는데 저는 모르죠. 예. 저는 그 사용설명서 읽지 못했어요. 저는. 빨리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게 얘기를 고지고대로 믿을 순 없지만 귀신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해보자. 그렇지, 일단 부딪히고 봐야죠. 가자, 우로의 스프루. 크루코를 납작하게 해주자고. Alright then. 난 싫은데. 에이, 이럴 때 분위기를 확 잡아먹으면 어떡해. 귀신을 잡으러 가는 거지? 에린이 할 수 있을까? 귀신이 아니요. 아유. 자, 강수진님, 루피, 블레이드 소울의 한시랑 장구도 맡으셨구나. 게다가 회색도시 양시백, 코난의 도일이, 그리고, 소년탐지 김정일도 맡으셨죠. 그렇죠. 자, 어쨌든 간에, 오케이, 좋습니다. 자, 아쉽지만요, 오늘은, 요쯤에서, 마무리를, 하면서요, 이거 점점 스토리가요, 이런 말 하게 뭐 하겠으나, 진짜로, 기묘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마 에린이 종리수님 아니냐고요? 글쎄, 저 잘 모르겠어요. 한번 나무 위키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도 제가 아는 거라고는 해봐야,
뭐야 오버워치라든지 그 스타크래프트라고 성우분들을 좀 성우분들 알고 있다고 해도 설령 그분들의 그 목소리 같은 경우는 전설라고 해봐야 뭐 강수진 또 김자 이용신 또 거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최덕희 양정화 그리고 또 누구였지 또 작년 11월달 돌아가신 그 김일성님까지 경험하거든. 야 강수진님은 너의 이름은 더빅대 아 앵란한다는 명언 남기게 됐었던. 아 그랬었구나. 그러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케이. 네. 옛날 유희왕이랑 강태풍도 하셨고 아 강태풍 뭐 하셨고 아 그러니까 그 슬램덩크 강백호도 맡으셨죠? 예. 네, 그 강수진. 나 이때 왜 기억하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스크라인드의 그 카즈역도 맡으셨잖아. 계속 성우 얘기하니까 입만 아파질거냐. 자 어쨌든간에 스토리 얘기 잠깐 정리를 좀 해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이 도어스의 사제단들이 일단은 일단 중간 상황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어스 그죠? 비교 강백호. 아니 근데 트리버스 8에도 나왔습니다. 자 어쨌든 일단 조용히 자 일단 스토리 정리를 하죠. 아 디지몬의 악당 그 누구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조용히 정리해드릴게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스토리 정리 잠깐 드려볼게요. 중간 정리입니다. 자 우선은 이 도어스의 사제단들 그러니까 이게 도어스의 사제단들이 이 도어스가 80년대에 죽기 전에 일단은 사제들 몇 명 남겨놓긴 했어요. 그래서 이 사제단들이 80년 후에 바빌로니카를 훔쳐면서 그것도 어떻게 했냐? 더 월드를 쓰면서요. 죄송합니다. 조조 얘기를 해서 더 월드를 쓰면서 시간을 멈추게 하고 바빌로니카를 훔쳤죠. 근데 이거를 바빌로니카가 아무래도 이게 마왕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이거를 부활시키기는 바벨스톤이 12개가 필요할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서 아크하고 아미 이랜디 그게 이제 하운드 이랜디 도착하면서 구왕께서 이름을 알죠. 바빌로니카 부활을 막기 위해서 도어스의 사제단을 막아달라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 와중에서 이 디언이 있다 그러니까 도어스 사제단이 있다니 두 개로 확보했고 이후에 피라미드에서 하나 그리고 이제 페이크 뮤지엄 하나 더 네 개 얻은 상황이었다가 그러다가 어느 산에서 이제 또 이제 뺏으랬지만은 결국은 이제 그 에린의 활약으로 인해서 얻게 되었는데 근데 이 와중에서 디언이 와가지고 자신한테 게임인지 뭔지 알고 신청을 하면서 이야기가 점점 기묘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디언이 빌런인지 대체 어떠한 이유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확실한 거는 녀석들은 도어스의 사제단은 분명히 바빌로니카를 부활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서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채팅 좀 볼게요. 전 피카츄 리브 만들어 갈게요. 2주 전쯤 보고 이제 만들어요. 빨리 만들고 기생기도 보고 록맨도 해야 한다. 아, 그리고 소닉 실사판 그거는 글쎄 저는 이렇게 저도 한번 봤거든요. 꽝입니다. 예, 꽝이에요. 그것만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사실 게임을 베이스로 영화는 늘 항상 망한다라는 공식이 있잖아요. 물론 깬 것도 몇 개는 있겠지만요. 그렇게 말해줍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요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위치로 보신 분들 팔로우 많이 부탁드리고 유튜브로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말이 길었네요. 정말 길었습니다. 자 과연 이 다음에 있을 스토리 과연 아니 근데 개봉 미루고 디자인 바꾼다고 하는 건요 어차피 그래봐야 이미 안 봐도 비디오예요. 이미 게임 끝났어. 게임 끝났는데 어쨌든 자 이 게임 과연 어떻게 나가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랜드 오디세이였습니다. 롱맨도 실사한다고요? 글쎄요 그것까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안 믿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미 게임 끝났으니까요.